저는 지금 현재도 대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은행권에. 물론 넉두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안경비를 주야 교대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좀 싫습니다. 그두 번째는 야간 근무가 너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혀 힘들고 전혀 없어요. 진짜 편해요. 근데 야간 그 자체가 좀 마음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퇴사한 다음에 좀 알아보니까 은행권이라든가 우체국에 있는 그런 보안 근무 요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지도 맡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설 경비와 그거하고는 좀 천지 차이다 보니까 서비스 업으로 좀주 이루고 있으니까 대직금을 좀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지점장이라든가 그렇죠. 팀장님께서 싫다. 창고에 있는 직원이 근무자가 나이가 많으면 뭔가 좀 얘기하고 싶고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렇게 선뜻 말을 못한다. 물론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세차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겠다고 안 된답니다.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래 그 국민은행 원주로 종합 금융센터라고 강남구청역하고 학동역 사이에 면접을 구체적으로 봤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그게 좀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 그걸로 이제 60세 정년까지 좀 가고 싶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우리 궁금하고. 생일이 언제시지? 12월 18일 양력입니다. 양력 음력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예. 우리 박 선생이 못하는 게 하나가 이제까지 지금 50대셨잖아요. 네네. 못하는 게한 가지가 립 서비스 정말 못합니다. 서비스 쪽에는 정말 꽝이죠. 예. 50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는 여기는 서울 강남 개포동이고요. 저길 네. 건너는 이제 양재동이 되는데 아, 예. 저희 신한은행 가면은 그 보안 요원 같이 네, 계시는 있습니다. 분이 60이 내가 봤을 땐 60이 넘으신 보여요. 근데 그 우리 박 선생 말대로라면은 나이 먹으니까 지점장부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그렇게 박 선생이 부담스러우니까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한것 같고 근데 박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50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누구하고 친구나 벗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인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못 살잖아. 네, 그럼요. 둘이 뭉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기준이 너무 강해요. 우리 박 선생의 생각이. 물론 사람들이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혈액형 다 틀린데 똑같을 수는 없겠지. 생각도 틀린 건 맞는데 굉장히 고집스러움이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나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 모나다. 모나다는 건 뾰족하다는 거거든. 이게 좀 뾰족한 게 둥글둥글해서 이렇게 돼야지 융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고난 우리가 팔자라는 걸 얘기한다면은 네. 갑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기를 못 숙이고 쉬운 말로 이제까지 살아온 50년 인생이 아마 본인이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을 거야. 왜냐면 남들이 나를 챙겨주질 않으니까 내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할수 있어. 그러니까 보안업계에 그쪽에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안업계에서 박 선생을 봤을 때는 남자로서 키도 크고 몸도 괜찮고 관리 잘했으니까 보안 측에서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정말 좋지. 근데 그 보안업체에서는 본인이 마음에 들겠지만 보안업체가 나가는 건 어디야? 파견돼가지고 그 은행이나 예. 금융권들을 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은 어떻게 돼? 서비스잖아요.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친절이라는 게 되는데 본인 나름대로 어서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어서 오십시오 이 인사하고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서 오십시오 이 인사가 틀리단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해가요? 그러니까 갑이고 근성을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내가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박 선생이 갖고 있는 게 갑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복이라는 게
박 선생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막 본인하고 같이 이것 좀 해보자 저것 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이해는 가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난 팔자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 좀 거울 보면서 웃어요. 예. 부드러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 모나다는 거거든. 본인의 생각과 물론 본인의 주관과 생각 다 맞아. 근데 이게 남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지. 이게 조금 동그래져야 되는 거죠. 아, 예. 이해가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업체에서는 강한 이미지에 뭐 그러니까 제격이지. 근데 그 보안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금융권이 됐건 또 다른 이런 거에 거기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서 파견 근무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네네. 자체가. 네. 그럼 은행권이라는 건 뭐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입출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강함보다는 물론 내면에는 강함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 외적으로 다 강하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 강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야근 쪽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끔 그쪽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돌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해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내 스스로 그냥 고독한 사람이거든.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외로움이라는 걸 만들어. 내 스스로 고독함이라는 걸 만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 맞는데 본인이 싫은 거야. 이해가죠? 이해가죠.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정년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리고 박 선생은 근면 성실이라는 게 몸에 배 있어. 그러니까 책임은 다 안다는 거지. 근데 남들이 그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게 친화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직장에 보면은 직장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평가 능력에 이 사람이 바가무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좀 고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박 선생도 어느 팀을 가면 팀장이라는 자체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럼 그런 사람한테도 이것도 좀 필요하거든. 이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가 화두되는 얘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상의 내력이 복잡해. 그거 얘기는 뭐냐면 집안 내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 처음 들었습니다. 그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에서 할머니도 하나 더 두고 아, 그래서 예. 배가 좀 틀린 사람 그러니까 아, 예. 성씨는 같은데 배가 틀리거나 예,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손이 귀해서 그런지 뭐 양자분들도 좀 보여주시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 먹고 살만 해야지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어야 여자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그래도 옛날 선대에서는 좀 살던 집안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복잡함이 있고. 아, 예. 그리고 부모 형제 덕도 없어요. 우리 친구가. 나 홀로 돕고 다니에요. 네. 결혼은요? 예, 안 했습니다. 나도 안 했어요. 나는 본인보다 3살 더 먹었어요. 돼지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드리면 2년자가 없어요. 예, 그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부인이 설사 결혼해서도 돌아와야 되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 50이고 나는 53인데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처자식 두고 사는 게 그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박 선생이나 나는 평범하고 많이 틀린 거죠. 그 평범 자체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좀 나쁘게 얘기한 팔자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유튜브 보면서 무당들 거 봤다고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이런 게 땡겨져요. 나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시간 날 때면 찾아보게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집안 내력에 우리 박 선생님 집안 내력도 내력에도 특히나 어머님 쪽 외가 쪽에가 이런 무속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집안의 내력에 선대부터 좀 공들였다 빌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런 게 좀 많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좀 유해져야 돼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유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웃어야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박 선생의 값어치를 갖다가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일 남겨놓고 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가다 같은 거 뛰면은 시간상으로는 딱 끝내야 돼. 근데 저기 뭐 벽돌이나 뭐가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 그럼 땡 하고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마이 부르고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벽돌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 한쪽에 정리하고 갈 사람이 박 선생이거든. 그러니까 일이란 걸 남겨놓고 끝장을 봐버려야 되거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내면이나 본인의 박 선생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없어. 이해가시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박 선생의 값어치를 갖다가 제대로 세상에서 못 받고 있는 거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팁을 드린다면은 내 스스로 유해져야 돼. 이 뾰족함이. 뾰족하지 않아. 근데 뾰족하게 봐, 사람들이. 박 선생을. 그러니까 방법은 이 뾰족함이 유해지려면은 방법은 하나.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미소. 우리가 좋은 말 많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아,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라는 게 본인 혼자 있을 때 행복해하고 본인 혼자 있으니까 제일 편안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많이 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모르게 경직이 되거든요. 경직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그게 맞는데 너무 FM적인 거지. 네. 예. 내가 이렇게 유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앞에 손목을 유하게 있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고 또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근성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안업체 그런 사람들한테는 체격화 돼 있는데 내나 무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 쉬운 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뭐 청와대 경비업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하루에 뭐 3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있는 그게 제격이거든. 그 사람들은 뭐 옆에 사람들이 왔다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해도 경기 업무만 쓰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보면 왕실 근위대 예, 예. 그것도 이렇게 보면 옆에 와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 예.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직업이 있다면 정말 박 선생이 그 직업이 맞는 거거든. 근데 그런 직업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세상에 나와서 나 혼자 못 살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애들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이 웃어요. 소리 내고 웃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띄우시면서 그리고 부드럽게 그렇지 몸에도 일할 때는 너무 힘주지 말고 그냥 좀 흐느적거린다? 건달 같진 않고 양아치 같지 않게 그냥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좀 부드러워지면은 제대로 본인의 값어치를 알아봐 줄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는 와 있는데 박 선생한테 정말 맞는 직업은 군이나 경찰이나 그게 정말 맞았거든. 그러니까 군대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말뚝박고 상사 원사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니까 아니면은 이제 경찰 쪽 법을 집행하고 법을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가 정말 맞았었는데 아마 그쪽으로 처음에 좀 도전 안 해봤어요?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기도 했었죠. 예,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마 본인은 정말 FM대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인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억울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50이라는 인생을 갖다 우리 박 선생이 살아오시면서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거. 이해가요? 네.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의 그런 그전에 했던 직업이나 그런 거에 해서 배운 게 도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거든. 직업을 찾는 걸 잘했는데 조금만 유해지시라고. 그게 답이에요. 답답해서 오셨는데 너무 본인이 강하신 나 본인 생각에 내가 안, 본인은 안 강하잖아. 근데 남이 봤을 때 강하단 말이. 이해가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근성. FM적인 거 정말 좋아요. 자기 관리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남하고 융화가 되는 게 가장 큽니다. 아니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났잖아요. 근데 왜 내 값어치를 사람들이 몰라주잖아요.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워야 되는 거는 외로움이라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 외로운 겁니다. 모든 면에 꼭 서비스 직업적인 면이 아니라 뭐 친구가 됐건 집안 뭐 부모 형제가 됐건 모든 게 우리 박 선생이 좀 유해지셨으면 살기가 더 훨씬 좋으실 겁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거, 생활 모든 게 다 힘든 거. 이거 간단하면 저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50년을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소 하나만 추가하고 약간의 얼굴 표정부터 경직될 망정 안 하던 걸 하다가 보니까 웃으려고 하면 이거 부르르 떨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지언정 그 돈 안 되는 거니까. 네. 조금만 유의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부터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11월 아까 음력으로 11월 며칠이라고 했죠? 11월 5일입니다. 원래는 본인이 갑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남 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꼭 그렇지는 안 돼요. 아니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이제까지 일어나고 사연들이 생긴 거거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뭐 면접 보고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셨잖아. 예. 예. 사실은 뭐 말씀하시기 전에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데 뭐 면접이 아니라 지원을 해봤자 거의 뭐 나이로 인해서 뭐 다 카트되고. 아니 카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박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이 있나 봐요. 경력이 있을 거니까 요번엔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점으로는 하나만 더 보시라고 그래. 한 군데만 또 한 번만 또 다른 곳에 지원 좀 해봐요. 그곳에선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뭐 여기 지금 지원하신 데는 좋은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은데 다른 거에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곳에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는 문서를 취는 형국이니까 용기 내요.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거에선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다른 거 하나 찾아봐요. 꼭 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보지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어 있고 정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정말 본인한테도 맞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번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하나만 다시 찾아보세요. 거기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거기서는 본인을 귀하게 쓸 겁니다. 쉽네요. 그리고 온 길에 마저 듣고 가요. 금년에는 어떻게든 무탈이 최고입니다. 본인한테는. 근데 아, 네. 금년 운세는 예를 들어서 100 중에 금년의 운세는 50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년 24년도에는 100 중에 내가 90을 볼게요. 50과 90의 차이는 엄청나죠. 숫자상으로도. 그리고 25년도에는 100 중에 100으로 볼게요. 100은 아니라도 99까지는 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 다음 달보다는 또 내년. 50 인생 50세를 터닝을 해서 본인이 운세가 바뀝니다. 열심히 사세요. 좋아집니다. 알았죠? 그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같은 은행인데 그 역공역 쪽에 제가 한번 카트를 시켰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 그거는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하신 거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그럼 그쪽으로 지원하라는 뜻인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을 해놓으신 데가 A라면은 A급이라면은 네. 네. B급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B급에 가면은 본인이 여기 A라는 곳에 가서는 본인의 대우를 예를 들어 C급, D급으로 해준다면은 B급 회사에 간다면은 본인이 A급이 될 거라는 거죠. 큰 데 가서 C급, D급 처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튼 지금은 지원해 놓은 데서는 좋은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아요. 악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점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덜한데 한 단계 좀 낮은 데라도 그쪽에 지원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 선생의 운세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금년에 50이란 말입니다. 네네. 50세를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언제 제대로 바뀌냐.
그러니까 금년 후반기부터 이 상승 곡선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년이 50이었다면 내년은 90이라고요. 그리고 25년도 내후년에는 그게 99가 되는 형국이니까 쉽네요. 그리고 하나만 듣고 잊지 말고 가요. 지금 거울 보고 웃어요.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애들 그런 거 유니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모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모자 쓰는 순간에 인물의 3분의 2가 가려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호나 이렇게 잘생겼잖아. 키도 크고 잘생겼단 말이야. 근데 유니폼도 무거워 보이는데 본인 표정까지 무겁다? 사람이. 그러니까 안전적으로는 짱이지. 누가 봐도 위압감을 느끼니까. 근데 요새 시스템 자체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위압감보다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지.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봐요. 사실은 제가 현재 그 아르바이트를 기업은행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기업은행에서 세 번 그 입사 전에 다 불합격됐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기업은행 측에서 그 기존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좀 여자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행 측에서는 광고를 올렸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가 내가 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국민의 그 역극적으로 이게 또 돼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압박감이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제가 했던데 그 역곡은 그 지명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보는 구체적으로 아니까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전 사실은 지금 현재 지원한 곳을 더 선호를 하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니까 그분들도 근데 거기가 조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기업은행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 거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자세한 그런 내용은 물론 박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지원한 데보다는 두 번째 다음번 지원하는 게 거기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랑 거기 뭐 팀장이랑 그런 관계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뭐 나는 신을 섬겼지 내가 신은 아니고 근데 우리 박 선생의 운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 지금 지원한 데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다음번 지원도 지원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박 선생의 값어치나 그거를 그쪽에서 더 알아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용기 내고 살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다음 달이 낫고 그래요.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빚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운세가 그래요. 아시겠죠? 쉽네요. 더운 날 오늘 더운데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아, 무슨 별 말씀.